에너지 분야를 전담하는 임진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이란 사람이 우리나라가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100%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야만 한다고 하는 참으로 괴담 같은 황당한 말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14개 나라를 제시하였는데 알고 보니 바람의 나라로 알려지고 있는 풍력이 주축인 덴마크가 76%이고 두 번째인 독일은 32%, 그리고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태양광과 풍력이 불과 5%가 채 안 되었습니다. 거짓된 말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임진택 원장은 당장 해임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해임을 촉구하고 반드시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